부러진 자작나무 잔가지 같은 이것의 정체는 간밤에 어떤 밤손님이 왔는지 살핍니다. 장소는 비해당을 우측면 뒤 텃밭쪽 모서리인데요. 그쪽 아래에 바깥에서 쓰는 물꼭지가 있습니다. 요즘 거실 천정에 달리 조명을 밤에 켜지 않는데요. 방충망 촘촘한 살틈으로 들어오는 아주 미세한 벌레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작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존재는 새벽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거실 안진상에 죽은 게 수두룩합니다. 날마다 그 작은 죽은 벌레를 치우는 게 귀찮아서 생각을 바꾼 겁니다. 즉 멀리서 보이는 천정 조명을 꺼버리고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 자판만 보이도록 스탠드를 켜는 것이지요. 이리 하면 미세한 밤벌레가 안에 들어오는 게 분명히 확 줄어듭니다. 오늘도 여전히 낮에는 된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미 아침에는 떴고요. 낮에는 안에서 꼼짝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하기 전에 간밤에 온 밤손님이 궁금하여 카메라를 들고 접근합니다. 높이 매달린 곤충이 보입니다. 더더미가 몸길이보다 훨씬 긴 저것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렇듯 모르는 곤충 손님들이 비해당에 찾아오면 나는 몹시 반갑습니다. 궁금한 건 알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을 뒤져서 이름을 찾았는데 청줄 하늘소라고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저 청줄 하늘소가 아닌 이것인데요. 화면에는 내가 좀 전에 찍은 석정의 사진이 작게 보입니다. 먼저 이것을 두고 설명한 어떤 글입니다. 나방 팔레라 부세팔라. 쉬고 있을 때 날개는 몸통에 대해 거의 수직으로 유지되며 가슴 앞쪽과 앞날개 끝 부분에 자작나무의 창백한 나무처럼 보이는 두 개의 퍼프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날개는 자작나무 껍질과 같은 얼룩덜룩한 회색입니다. 때때로 성충은 낮에 나뭇가지나 땅에서 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밤에 날아가 보통 자정 이후에 빛을 발합니다. 노란색과 검은색 애벌레는 7월에서 10월 초까지 볼 수 있으며 땅속에서 번데기로 월동합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일본의 여러 숲에 서식하는 스마키 사치호코는 생김새가 매우 특이한 날방입니다. 멀리서 보면 부러진 나뭇가지인지 곤충인지 쉽게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감쪽같은 위장술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까이 다가가서 봐도 쉽게 눈에 띄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나뭇가지와 날방을 구별하는 방법은 군데군데 삐죽 튀어나와 있는 날방의 다리를 찾는 것뿐입니다. 몸 길이는 20에서 25mm이며 수명은 2주에서 1개월 정도인 이 날방이 이렇게 나뭇가지를 닮은 이유는 아마도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위장술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인용한 두 글에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중에 먼저의 설명에서 이것을 두고 자작나무 껍질에 비교한 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여깁니다. 자작나무 껍질은 얇게 벗겨집니다. 실제 이것에 눈 맞추면 정말 자작나무 껍질과 거의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현관 앞에 유도하여 생김새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9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